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팬더의 사운드를 대표하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시리즈는 네. 지구상에서 최고로 멋진 악기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크래프트맨십을 한계로 몰아넣으며 디자인하고 테스트하며 끊임없이 실험을 반복하여 탄생하였습니다. 네. 팬더의 아메리칸 메이드 악기들은 다른 모든 악기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2017년 처음 출시되었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시리즈는 스스로 진화를 멈추지 않았고 2020년 보다 진화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시리즈를 선보이게 됩니다. 급변하는 음악 스타일 속 연주자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모든 사운드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으며 팬더는 언제나 그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모든 연주자들이 창조적 잠재력을 일깨워줄 프리미엄 악기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세계를 뒤흔든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시리즈.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새로 출시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시리즈와 기존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시리즈를 비교하며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시리즈명은 달라졌지만 이 현재 팬더의 사운드를 대표하는 시리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프로페셔널 1, 그러니까 프로페셔널과 지금 프로페셔널 2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형 V모드2 코일 픽업이 채용되었으며 새롭게 설계된 냉간 아변 스틸 서스틴 블록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가공으로 제작된 롤링 지판 엣지, 슈퍼 내추럴 세팅 피니쉬가 적용된 넥, 애쉬 바디 모델이 사라지고 로스티드 파인 모델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푸시 푸시 스위치가 적용된 스페셜 일렉트로닉을 채용을 해서 기존의 이 프로페셔널 모델보다는 조금은 더 뭐랄까 진화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기존 프로페셔널 시리즈와 프로페셔널 2 시리즈에서 유지가 된 부분은 팬더를 대표하는 딥시 쉐이프 넥, 9.5 곡률의 내로우 톨 플랫, 이렇게는 공통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더 변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프로페셔널 2와 프로페셔널 모델을 비교하면서 시연을 해보셨는데 가장 크게 느껴졌던 다른 점이라면?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스탠다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스탠다드부터 이게 시작됐던 팬더의 그 어떻게 보면은 엔트리 라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근데 엔트리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원래 100만 원대에 팬더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게 스탠다드 라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음악 시장이 변함에 있어서 이제 팬더도 그 모던한 음악, 모던 기타리스트라던가 이쪽 시장을 본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라인을 과감하게 좀 뒤집어 버렸던 것 같고 그래서 프로페셔널 라인이 등장을 했는데 그 프로페셔널 1이 처음 나왔을 때는 확실히 스탠다드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달라졌죠. 왜냐하면 스탠다드 모델을 쓰고 계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팬더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대. 사실 팬더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그 팬더의 색이 많이 옅어졌었고 어쩌면은 진짜 엔트리 모델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스탠다드 라인은. 근데 이제 프로페셔널로 오면서 달라졌다. 달라졌고 굉장히 세련되졌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페셔널 그거 스탠다드 다음에 나온 모델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고 이 프로페셔널 1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울트라라는 모델도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팬더가 프로페셔널 2 라인을 확실히 재정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1과 2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실 뭐
크게 두 개로 봅니다. 뭐 지금 일단 스펙상에서 보이는 네. 그 편의적인 기능들이죠. 이제 그 푸시풀 기능을 통해서 톤 가변성이 많아졌다. 그거랑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설명이 나오지만은 프로페셔널 2를 위해서 지금 개발한 것들 꽤 있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운드 감이 달라졌는데 프로페셔널 1은 그래도 그럼 2보다 못하냐 그렇다기보다는 옵션이 좀 없다. 사실은 좀 규정 짓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사운드가 덜하다 못하다는 좀 아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오늘 이제 사운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프로페셔널 1이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좀 더 산뜻하고 좀 더 이렇게 덜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벌어지고 네. 좀 공간감은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프로페셔널 2 같은 경우는 중심 엣지가 굵어서 확실히 좀 응집된 소리가 나는 느낌입니다. 지금 글쎄요. 이게 지금 저희는 이 공간에 울리는 소리까지 들어서 그런데 이 다이나믹 마이크로 앰프 수음이 된 소리는 어떻게 됐을지 저희도 모릅니다. 이제 결과물을 저희도 이제 들어봐야 아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앰프로 듣는 소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플레이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둘 다 좋죠. 네. 둘 다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최신형이 좀 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둘이 그냥 다른 모델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지금 오늘이 12월 8일입니다. 네. 12월 8일자 기준으로 지금 프로페셔널 1이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페셔널은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엔트리 모델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른 기타고 그냥 좋은 잘 만든 그 라인이에요. 이름처럼 정말 프로페셔널 네. 라인이고 그래서 지금 2020년 12월 8일자 오늘 기준으로 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좋은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페셔널 라인에 대해서 잠깐만 좀 코멘트를 하자면 팬더가 지금 모든 대형 악기 브랜드들이 다 지금 하고 있지만 네. 팬더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막 떠오르는 새싹들을 찾아다니면서 악기들을 주고 키워내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육도 하고 있고. 네, 교육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다른 브랜드들도 해왔지만 팬더가 지금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제 팬더 기타 같은 거 검색하시다 보면 요즘에 어떤 영상들이 많이 나오냐면 팬더 하면 사실은 그 뭐 우리가 영상 볼 때 늘 에릭 클립턴이라든가 그런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만 나와서 빈티지 라인업에 대한 영상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아권 뮤지션들한 또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 그게 좀 놀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최근에 지금 팬더 라인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해진 게 일본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림이 좀 보기가 힘든 그쵸?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젊은 이 시대의 기타리스트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밴드의 기타리스트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근데 그 음악씬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사람들한테 다 기타를 주고 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테우스 아사토도 마찬가지고 LA라든가 그런 뭐 동부 서부 이쪽 지역에서 그 바닥에서 그 씬에서 좀 유명하다는 뮤지션들을 다 모아서 이제 기타를 이제 뭐 엔더서먼트라든가 네. 아니면 뭐 협찬을 그럼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톰 미스티 같은 경우도 팬더에서 기타가 나왔죠. 그런 식으로 젊은 뮤지션들한테 굉장히 팬더가 영향 있게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페셔널 2 라인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취합하고 요즘 모던 기타리스트 그리고 요즘 음악을 하는 요즘 젊은 뮤지션들의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팬더의 어쩌면 감성적이지만 그래서 불편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팬더의 고유적인 것들은 가지고 가되 정말 편안한 기타를 만들었어요. 그게 프로페셔널 라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페셔널 1과 2는 정말 잘 만든 기타다. 근데 프로페셔널 2가
이제 가장 최신형이니까 약간 좀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신형 나왔으니까 풀체인지 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풀체인지가 됐다고 해서 그럼 풀체인지 전 차량이 별론가? 옵션은 당연히 이 차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 전 차가 더 나았어라는 평가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조금만 더 붙이자면 지금 뭐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는 약 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지금 버즙에서 할인이 들어간 가격으로는 약 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모델이 한 20만 원 정도 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판단은 연주자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손님이 오셔서 1과 2를 비교를 해보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오셔서 1과 2 둘 다 시연을 해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기타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모델과 아메리칸 울트라 모델을 네. 한번 전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영상을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